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밤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미 2월 FOMC에서는 조기 테이퍼링을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지표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11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미 고유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뉴스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있지만은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미 한국은행의 금통위 측에서는 이미 앞서서 경기 회복과 물가 등을 고려를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의사록에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